불타는 트롯맨 1대1 라이벌전 첫 번째 대결자들을 소개합니다. 아, 기대 너무 된다. 가자! 황영웅, 민수현! 이게 가능하다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첫 판부터? 첫 판부터? 참가자들 본인이 뽑은 가장 살 떨리는 대결. 너무 어려운 도중.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대결입니다. 홈코너 울산 히어로 황영웅. 청코너 리틀 나우라 민수연. 이건 아니야. 세다 세. 이야.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좀 실제 좀 하지. 와 중배치야. 어머나 어머나. 말이 돼요 이게? 참가번호 56번 울산 히어로 황영웅 씨는 가수가 되기 위해 6년간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예심 성적 전체 1위, 현재 불타는 트롯맨 음원 순위도 1위, 서른도 대표가 곡을 주고 싶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가번호 92번 정통 트롯 외길 인생 민수현 씨는 20살부터 9년째 정통 트롯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그야말로 실력파 트롯 가수입니다. 지난 미션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분들이고, 민수현 씨는 본인이 지목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웅 씨가 먼저 지목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목 한 번 못 해보고 이대로 끌려 나온 그런 청코너의 민수현 씨입니다. 2위죠. 황영웅 씨, 누구와 1대1 라이벌전을 치르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너 부를지도 몰라.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배울 점이 엄청 많았고, 제가 꼭 한번 라이벌로서 한번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제 친구 민수현. 너 나와. 민수현. 너 나와. 오! 와, 나 지금 또 쇼크를 보고 있어. 와, 진짜 아까. 보통이 아니야, 조용히. 잠깐! 야, 잠깐만! 너, 아니, 수현이 뽑아야 되는데! 팀킬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까 팀킬 안 한다며! 잠깐만, 이렇게 되면 민수현 씨는 지목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둘째 지목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거 재밌네. 여기 맛집이네. 여기 재밌네. 자, 수현아. 자. 야.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누가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저는 이러면서 팀 동료였던 저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데스 매치가 아니라 라이벌 전이라 해서 저도 배울 게 많아야 되고 상대방도 저한테 같이 또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수현이를 지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우리 민수현 선배님,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케어주신 것 같아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어쩝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우신 것 같아요. 우리 형이 귀엽다. 사실 하룻 강아지들이 자기가 범인 줄 알아요. 야, 아니, 3차만! 아니, 싸우지는 마! 싸우지는 마! 아이고. 그렇지.
오늘 진짜 트로트가 뭔지 선배님이 제대로 보여줄게. 예! 가자 가자 보여줘 보여줘. 내공이 있어. 내공이 있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 어? 황영웅 씨는요 남진 씨의 노래를 선곡했고 민수현 씨는 나훈아 씨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큰일 났네. 황영웅과 민수현